3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아, 예. 총선 속으로 주인공 박영선 평론가님. 아, 이건 총선 속으로가 아니구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 TV 청년 돌파. 대박 영선 TV. 박영선 장관의 박영선 TV랑 많은 분들이 헷갈리셨죠. 그 박영선 TV가 안 찾아진다는 이야기 됐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제 대박 영선 TV 치면요 박영선 장관 TV 바로 아래 뜹니다. 앞으로는 그 순위도 역전할 것 같습니다. 대박 영선 TV 대차게 싸우는 박영선 TV. 박영선 대 박영선 TV. 천명 초단기 천명 돌파 기념 시동이키 안진열 TV 임신 아 임신이다 시동이키 안진열 TV 대박 영선 TV 합동 방송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항상 오 죄송합니다. 저희는 항상 주인공 있잖아요. 주인공 인사를 못하게 해요. 왜냐? 동접이 늘어날 때까지 기다리네. 아, 기다리세요. 박시동 평론가님. 주인공도 아니지만 네, 기다려보겠습니다. 아니요, 주인공이지만 기다리세요. 자, 여러분 어서들 안진걸 TV, 대박 영선 TV, 인사이트 TV 세 군데 생방하고 있거든요. 시동이키 TV는 나중에 광고를 붙여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녹화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시동이키 TV에 이광수 복덕방 주인장하고 제가 갔다 왔습니다. 일요일인데 방송을 했죠. 많이들 봐주시더라고요. 제가 유근신 출연 방송보다 지금 네네 넘어섰습니다. 와. 그럼 저희 3인이 유근신보다 인기가 더 유명한가요? 유근신 방송 너무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한 10만 20만 볼 줄 알았는데 만 명대 머물러 있는데 네. 제가 그걸 넘어섰고 김영대 평론가님도 넘어섰어요. 네네.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 셋이 하는 게 더 인기가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아, 차라리 민생 경제를 그냥 예, 경제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 뭔 놈이 시인이고 뭔 놈이 음악 평론가냐 지금? 뭔 테일러 스위프트냐 뭐 이런 거지? 뭔 너무 아픈 사람은 사랑이 아니었으면 뭐 이런 거 누구인지 그 시동이키 가보시면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다. 김영대 평론가님 유근신님이랑 같이 방송을 했거든요. 자 이제 많이들 들어오고 계시니까 서서히 자 안녕 TV 우리 대방영선 TV 유튜브 데뷔를 작년 크리스마스 네. 앞두고 우리 박시동 우리 경제평론가님이랑 같이 첫 방송하면서 데뷔를 했는데 그게 처음이었나요? 첫 데뷔 첫 데뷔 박영선 평론가님이요? 근데 나한테 와. 집에 있는데 2시간 전에 전화해서 뭐해 나와봐 그래가지고 사전 예고도 없이 유튜브 첫 데뷔를 뛰어들어라고. 유튜브에 갑자기 나와서 느닷없이 네. 뛰어들어서 네. 유튜브 채널 대박 영선TV는 처음에 박영선TV로 1월 20날 정도 시작했어요. 예, 여러분 아직 한 달 됐네요. 너무 좋 한 달 예. 하고 한 조금 지났어요. 네. 근데 1000명 돌파는 쉽지 않아요. 아, 그럼요. 예전에 네. 무명 시절 있었잖아요. 네, 그럼요, 그럼요. 자, 서서히 이제 박시동 평론가님은 아직도 소개 안 해, 아직도. 네네네. 아이, 그 동접이 몇백 명 돼야 이 위대한 슈퍼스타를 소개를 하죠. 아이, 무슨요. 예. 얼른 다 들어오세요. 안진걸 TV, 대박영선 TV, 인사이트 TV. 들어와, 들어와. 자, 박시동 평론가님 먼저 네. 인사하십시오. 아니, 오늘 아침에도 명연설을 하시고. 네, 검찰청 앞에서. 홍보 좀 하십시오. 네. 아, 구독 좋아요 안 눌렀어요? 네, 지금 한번 볼게요. 이런. 아, 이런. 이러니 지금 아직 박남매, 박박남매 네, 하자고. 박박남매가 네. 대박 영선. 네. 구독 좋아요. 구독 누르고. 1,000. 네. 390분이라고. 아, 예, 400명 네. 눌러놨어요. 아, 대단하시죠. 좋은 쇼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네네. 공부도 되는 쇼도 있습니다. 네, 공부된 거 많아요. 오늘 아침에는 서초동 검찰청 앞에 우리 서초구 여성위원회 분들하고 두 번째 김건희 수사하라. 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네. 다녀왔어요. 근데 갈수록 좀 사람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서초동 주민들이 뿔났다. 서초동 엄마들이 뿔났다라고 해가지고 서초동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김건희라는 분과 이 동네에 살았던 게 부끄럽다라고 하면서 적극 이렇게 뭐 강력하게 저항해 주시고 있고 검찰청 앞에 지나가는 차들에서도 네. 되게 반응이 좀 달라졌어요. 달라서 창문 내리고 손은 들어주시고 그리고 화이팅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그 검찰청 앞에 과거에 막 이렇게 조화도 놓고 윤석열 네. 뭐 할 때 장모가 뭐 또 환도 전시하고 거기가 좀 이슈의 중심이었는데 네. 이제 민주당 서초 지역 여성위원회가 계속 강력한 규탄들 하고 있어서 강남 서초 송파지 그 윤석열 응원하는 화환 네. 천공이 조직적으로 보냈다잖아요. 장모와 함께 김건희
고모. 고모가. 고모. 그다음에 천공은 탄원. 윤석열을 검찰청 시켜주세요를 천공 세력이 조직적으로 하고 윤석열을 응원하는 화는 김건희 고모, 극우 목사가.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게 정치 공작입니다. 네, 거기는 이제 네. 거기는 위에는 경찰 있고 대검 직원들 있고 근데 직원들의 보는 눈빛도 대부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서 4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많이 가던데요. 네. 본인이 생각해도 이거 너무한다. 그다음에 이번에 검찰총장 말고 서울지검 실무진들이 기소를 해야 된다. 김건희 의견을 내가지고 그 서울지검장 송경호를 아웃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사발령 조치 네, 하려다가 사표까지 내니까 네, 네. 뭐 그런 소식도 있고 이런 거 제가 민생경제연구소가 맹렬히 파헤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박시동 평론가님은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본인의 정치 성향도 있으시지만 정의당 전 삼성 구의원이시고 정의당을 뛰쳐나오고 열받아서 생했지만 이분은 경제평론가 그다음에 설명 천재, 경제 천재이시거든요. 이분 앞에서 정치화를 많이 하는 게 이분에게 신뢰가 될 수 있어서. 아, 괜찮습니다. 또 시동이 네. 키는 중소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또 민생 정권이 탄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정도 하고 좀 말랑말랑한 이야기로 네. 이제 드디어 서서히 인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아닙니다, 네. 인사하셨죠? 예예. 누구십니까? 근데 진짜 우리 안진걸 팀 역사상 네. 연말에 여러분. 특집 박시동, 박영선, 박박남매 특집 방송 때 동집 2,000명이 넘었어요. 아, 예, 예. 진짜로요. 우리 박박남매 계속 해야 됩니다. 저희 작은 유튜브인데 누적 시청 2만 명이 넘었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많이 넘기 쉽지 않거든요. 아직도 작은 유튜브들은. 그렇죠. 시동 있기도 1만 명 안 넘는 유튜브들 많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저기 콘텐츠 많잖아요. 네네. 아, 유명한 사람 나와도. 그렇죠, 그렇죠. 아니, 김영대 평론가 유근신이 나는데 어떻게 12,000명, 13,000명 봅니까? 왜 그런 겁니까? 아, 쇼츠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올려야 되려나? 그렇죠. 그때 근데 안진걸, 이광수, 박시동, 임세현 메인 4인 특집은 우리 합쳐서 10몇만 명이 봤거든요. 그렇죠, 예. 아예 경제 민생에 집중하는 걸 좋아하는 겁니까, 시동이? 맞습니다. 자, 이제. 본인 인사도 좀 하시고 네, 근데 지금 일단은 일단 인사드려야 돼. 대박 영선 TV 구독자 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 평론하고 있는 박시동입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이고 일단 대박 영선 TV 개국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을 늦게 해서 죄송한데 주로 어떻게 방송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라이브 몇 번, 뭐 녹화 몇 번. 그거 소개도 좀 하세요. 네네네. 정해지진 않고요. 방송을 되게 많이 해요. 이제. 일단은 일주일에 그 네. 여의도 정비소 수요일 밤 8시 10분인데 박예슬 아나운서랑 하는데요. 그거는 기존의 정치 토크랑 좀 달리 네. 제가 그 주에 언론 보도 모니터 하고 언론 현상의 문제점들을 수요일 PPT로 8시 네. 라이브, 네, 라이브 박예슬과 함께하는 PPT 예. 준비를 해서 핵심 언론 예. 보도가 왜 문제인지 어떤 현안 이슈가 언론계에 있었는지 네네. 그리고 근본의 원인들 이야기를 좀 하고 한 두 번 정도는 그 특별사면 관련해서 네. 국정원 댓글 국정농단 당사자들을 특별사면 예. 했는데 그들의 죄질의 형태 네. 그들이 어떤 추악한 짓을 저질렀는지들을 좀 계속 사실을 좀 전달해 드렸었고요.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 볼 수 없는 방송들 준비해서 수요일 밤 8시 10분은 나가고 있고 네. 매주 목요일은 또 안진걸 선수와 함께 네. 정치 신인들을 소개하는 사람 속으로 총선 속으로 네, 총선 속으로 총선 특집이네요.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할 일이 많네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출연하고 있는 거는 서울의 네. 소리 박영식 앵커랑 하는 또 2주의 언론 주요 이슈들 하는 네. 11시 프로그램 네. 하고 있고 그거는 매주예요? 가끔인데 거기서는 예, 매주 예. 나와달라고 해서 예, 이번 주도 나가거든요. 예. 두 분이 그러면 박영식 11 소리 소리 고정 출연하는 사이네요. 새날도 내일 나가요. 네. 새날도 이제 이번 주 두 번째 나가고 있고요. 네, 네. 느낌에 그러니까, 박시동 평론가님 새날은 한 번도 못 나갔죠. 예, 새날은 뭐 봐봐 새날도 못 나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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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나갔습니다. 이 범진보 개혁진에서는요. 네. 서울의 소리 스픽스 네. 그다음에 새날 이 세 개를 나가야 인정이 돼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박시동 평론가님은 스픽스, 네. 서울의 소리, 새날 다 나가신 분이에요. 아유. 박시동 평론가님은 스픽스, 서울의 소리 나왔지만 새날 못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직 멀었습니다. 역시 청출어람, 청어람이 안 되네. 첫 방송을 박시동 수요일, 목요일이 고정이고 하고 이제 대박 영선에서는 네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활동하시는 활동하면서 거 찍어서 올리시고 기자회견이 있고요. 그 강득구 의원님이랑 또 양평 네, 고속도로 주가 조작 특검 요청 그리고 한동훈 딸 관련한 수사 요청 등등을 네. 계속 국회에서 좀 촉구하는 기자회견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 뭐 유용화 방송도 나가면은 네. 또 뭐 불규칙으로 나가는 방송들도 좀 생기고 해서
대박 영선 TV에는 기자회견과 그리고 방송 내용들을 라이브로 하고 이렇게 짧게 잘라서 숏으로 네.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한 130개 넘게 숏이 올라간 것 같아요. 짧은 기간. 그리고 막 몇만 명 본 숏도 벌써 생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온일용 짜장면이 제일 잘 나갔어요. 정치검찰 대책 탄압 대책이 송영길 이런 집회 발언하면 네. 박영선 평론가님 발언만 올려서 생긴 유튜브들이 벌써 생겼어요. 그럼 오늘은 지금 우리가 월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오늘부터는 이제 각 월요일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아니 원래는 월요일 방송이 없어요. 아, 예, 월요일 쉬고 싶은데 네. 특집 방송이에요. 아, 왜? 대박 영선 TV가 1,000명을 돌파했어요. 아, 1,000명 돌파 네. 특집 방송이구나. 근데 그 중에서도 예. 박시동 평론가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안진걸 TV나 대박 영선 TV 애청자들이 또 박영선 평론가님도 저도 네, 아니 네. 제가 데뷔를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이랑 네. 첫 유튜브를 해서 1,000명 때는 꼭 모시고 다시 보고 싶다. 아, 예, 제가 했어요 그렇게. 큰일 났네. 큰 도움 드려야 되는데 이거. 이제 5,000명 때 한 번 더 해야죠. 이제 지금부터 썰을 좀 풀어주세요. 네. 재밌게. 일단 소개부터 좀 하시고. 예. 아니 근데 어떻게든 뭐 도움을. 궁금한 것도 둘이 두 분이서 토크하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유튜브를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보면은 그 주인장이 독보적인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냐 없냐가 결국에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박영선 우리 위원장님은 대한민국 원탑인 콘텐츠가 있는데 그게 그렇죠. 뭐냐? 방금 말씀하신 네네. 그 수요일날 하는 것처럼 언론. 네. 근데 그걸 자주 하시면 안 돼요? 아직은 근데 수요일 방송이 예. 클릭이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안 근데 나와도. 다른 데는 전혀 없는 내용들 찾아보시면은 그러니까요. 네, 뉴스들이 많습니다. 네. 언론을 야. 언론하다 이런 거잖아요. 네. 오. 예. 언론이 언론했네를 그렇죠. 넘어서서 예. 언론을 언론하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판 미디어 오늘을 유튜브로 돌리면 대박 영선이다. 아, 네, 좋습니다. 예. 네, 좋은 코칭 오늘 또 한수 배우고 갑니다.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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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단 대박 영선 TV는 지금 벌써 이제 1,500 구독자로 향해 가고 있고, 예. 우리 이제 인사이트 TV 우리 자매 TV는 26,700명, 안진걸 TV는 149,000명에서 네. 15만이 안 되고 있어요. 제 느낌에 이런 왜 그런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총선 속으로를 하잖아요. 제가 사람 속으로 하면 지금 박영선 평론가님과 제가 오라수목 거의 4일 연속 어떤 후보자들을 특히 신인들을 소개해드리거든요. 네. 그럼 상대 후보들이나 네. 기존의 기득권 현역 의원들이 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영향력에 있는 애청자들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느낌도 있어요. 왜냐면 15만 진직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수목에는 뉴스공장에 지르려고요. 네. 안녕 TV 대방전 TV 지금 14만 9천이에요. 네, 13만 9천에서 머물러 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뉴스공장에서 지르려고요. 딱 시작하자마자 15만 먼저 만들어 주시고 하시죠. 김호중 공장장님. 저 그동안 일주일에 두 번씩 나왔는데 네. 20만 만들어 주시죠. 네네네. 아예 지르고 하려고요. 거기 살짝 껴서 대박 영상도 그러니까, 검색해 주세요. 그래서 민생영도 또 만든 TV가 있습니다. 저번에 네. 인생식당 TV 언론 파트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대박 영선 TV입니다. 언론위원회를 네. 만들었으니 언론위원장의 네. 파트를 또 해줘야죠. 우리 평리님께서도 네. 지금 축하 메시지 준비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안진걸 TV가 구독자 18명만 모이면 15만 명 됩니다. 지금 18명. 그럼 네. 여러분 자 20만 목표를 지금 안진걸 TV 오늘 15만 빨리 돌파시켜 주시고요. 그럼 시동이 형이 지금 맹활약을 해야 돼. 빨리 지금 뭔가 재밌는 걸 해갖고 막 사람들 들어와야 돼. 박시동이 떴다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이 뜰 거 아니에요. 아, 예, 예. 이 박시동 평론가 제가 간단히 소개 현재 뉴스 공장에서요 일주일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은 당연히 공장장이겠죠. 그 다음에 안기령 앵커예요. 5일 연속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 나오니까요 10번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분이 박시동 평론가입니다. 일주일에 네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넘버4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에 두 번도 없어요. 와. 한 번씩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보다 한 수 위입니다. 아, 그러다 잘리겠죠, 저. 경제평론 하는 것도 보면, 어제도 제가 우리 박시동 평론가 이광수 복동원 대표님하고 토론하는데, 제가 속으로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주식 그쪽을 잘 몰라요. 안 해봐서 안 해봤어. 안 해보니까. 예, 예. 해봤냐? 이게 중요해요. 예, 그 다음에 거시경제 영역. 예, 예. 부동산은 조금은 아는데, 두 분 토론할 때 끼어들기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위축이 되는. 근데 뭐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뭐 생활비, 뭐 물가, 뭐 그다음에 그거 있잖아요. 뭐 편의점, 뭐 가불 문제 나오면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거로는 한계가 있어요. 네. 어제 느꼈어요. 약간 제가 어제 약간 제 표정 그러면 안 우리 좋았는데 그 안진걸 소장한테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보도록. 아, 해보 이광수 복동판 대표님이 네. 저를 지도를 하겠대. 주식 지도를 하겠대.
저도 옆에서 살짝 살살받을게 함께. 참으로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보려고요. 아, 같이 해보게. 네, 단기 시세창 노리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뭐 금액은 작다더라도 좀 그러니까 직접 해보면서. 직접 해보면서. 그러니까 수익을 아니, 얻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안진걸 소장님 실물 경제를 알기 위한 투자. 주식 투자를 이제 크게는 안 해보신 것 같고 경험은 한두 번 있으신 것 같고. 저 100만 원 해가지고 네. 친구가 장난을 꼭 하자 그래서 그때도 네. 했냐면 제가 매불쇼 나가는데 주식량 맨날은 모르니까 네.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한투에 가입을 해갖고 앱은 깔려있어요. 예. 그리고 그때 100만원 해갖고 10만원 진짜 벌었어요. 그 다음에 그 한투가 준 처음에 준거 있잖아요. 주식 한중 해갖고 지금 현재 주식평가액이 4,370원에서 막 따다 하고 있어요. 우리 박영선 위원장님은 저는 재테크를 좀 할지 아시겠어요? 아니 저는 네. 20년 전에 예. 대학원 등록금 필요할 때 네. 500만 원을 넣어놓고 아하. 등록금 시즌에만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0만 원 벌고 대단하고 아, 20%를 남겨먹었었어요? 그렇게 20년 전에 했던 경험이 있고 예. 그 뒤로는 안 했어요. 왜냐면 이제 뭐 공무원으로 4급 공무원이어서 저는 네. 주식을 안 하는데 예. 혹시 이걸 보고 계신 분이 뭐 같이 사는 분은 해요. 뭐 1,500, 2,000만 원 정도 선으로 네. 하는데 하, 그분 때문에 제가 한번 이혼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신고를 해야 되거든. 재산 신고를 하는데 주식이 한 150주 3,000원 5,000원 10,000원 이거를 150개를 다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가 제가 와, 속 터져서 번 적은 없고 신고는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근데 주식 투자 제대로는 해본 적은 없어요. 네. 네. 한 20년 전. 우리 근데 독자님들은 어떤 류의 경제 얘기를 좋아할 거예요? 대박영수TV 독자님들은? 지금 뭐 현재는 예. 실물경제 그렇죠. 관련한 내용들이 민생 사과값, 물가, 뭐 대파값 예. 그리고 물가 인상, 뭐 요금들이 또 다 인상되고 있지요. 그 다음에 그거 예. 일본한테 처음으로 작년에 경제성장률 네. 뒤진 거. 뒤진 거. 그거 몇십 년 만이라고 그랬죠? 그냥 처음이라고 보시면 처음? 돼요. 숫자 한국전쟁으로 처음인가요? 네, 그냥 처음. 뭐 나왔는데 그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웃긴 게 이런 숫자를 예. 보면 아는데 말로 하면 잊어먹어요. 예. IMF 처음이나 한국전쟁으로 처음이었던 거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인데 왜 처음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성장률 얘기 그냥 잠깐 입단 풀기. 그래야죠. 그다음에 일본한테 뒤진 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우리 시동이키님이 여러분 애국자입니다. 그리고 친일파들을 용납을 못해요. 아, 그렇습니다. 이거 확실해요. 여러분 용납을 못해요. 개인적으로 친일 발작 버튼이 있어요. 친일파 뭐 이런 놈들 있잖아요. 참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제가 지금 가장 열받아하는 뉴스는 사실 그거예요. 그 낙성대 연구소라고 이런 그 있잖아요. 독립 연구 네, 네. 아니 독립 기념관 이사로 갔어요. 그 양반이 낙성대 지금, 그 친일파 학자비가 기념관 이사로 갔다는 뉴스를 보고 저는 지금 잠을 못 잡니다. 제가 그런 걸 못 참아요. 제가 그 친일파들을. 근데 그 여기저기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이 정부에 간첩이 있냐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독도를 그 제2공간으로 펼쳤잖아요. 네네. 그럼 그 이러면 국제 수역이거나 예. 공유석이거나 아니면 일본 거라는 느낌이잖아요. 네네네. 간첩 있다고 봐요. 저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일본 일제 일본 제국주의 간첩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너무 꼼꼼하고 너무 매사에 일본과 관련한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뒤집히는 걸로 봐서는 이건 의도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일본 경제 얘기하시니까 이제 말씀을 좀 나눠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고 경제 성장률 뉴스를 올해 내내 보실 것 같아요. 네? 내내 보실 것 같은데 일단은 보나 마나 수많은 이 정부의 실책들이 이 경제뿐만 아니라 많이 나오는데 덮기 급급하잖아요, 이 정부가. 나오면 덮고 아니라고 그러면 뭐 이상한 조작을 하고 사실을 뒤엎고 하는데 경제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경제 뉴스의 첫 번째가 경제 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성장을 했다는 거요, 안 했다는 거야라는 첫 번째 점수. 그러니까 학교 학생으로 치면 너 이런 시험 잘 봤니? 몇 등 했니? 이거 첫 번째 질문이 성장률인데 성장률을 볼 때 여러분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분모가 작년이에요. 분자가 올해. 그러면 작년에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 얼마나 잘했냐를 늘 얘기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가 어땠냐? 1.4% 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4% 그게 얼마나 최악의 성장률이냐? 이거 딱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안 좋은 성장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실제로 네, 맞아요. 근데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작년만큼 안 좋은 적은 네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다 언제냐면은 오일 쇼크. IMF, IMF 글로벌 위기 코로나, 코로나 다 뭐냐면 국제적이든 국내적이든 거의 대재난
환란, 네. 국가 부도 같은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 있을 때가 딱 네 번 있었어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그거는 좀 빼자는 거예요. 너무 특이하니까요. 일본으로 지금 지진 난 거 막 쓰나미 몰려오고 거의 그 급이에요. 고베 지진이나 후쿠시마 대지진 거의 그 느낌으로 뭐 이디오피아 지진 나고 이런 것처럼 국가가 큰 변란이 있을 때 그거를 성장률을 기본으로 삼으면 안 되니까 그건 좀 빼자. 그러면 전쟁이나 재난이나 환란이 없은 해 치고 우리나라가 1점대 성장률을 기록한 게 처음이다. 그러니까 건국일의 최악의 경제를 작년에 겪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그냥 여러분 팩트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분모로 했을 때 최악의 상황보다 올해가 그러면 나아지겠냐 안 나아지겠냐가 올해 경제 성장률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작년보다 조금 나아지면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잖아요. 보통 때 80점, 90점, 뭐 100점 맞던 5등생이 작년에 거의 20점, 30점에 꽈락 수준을 맞았으면은 올해 몇 점 맞아야 됩니까? 올해 100점 맞아야 돼요. 그래도 작년하고 올해 합치면은 70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작년에 20점 맞은 애가 작년 대비해서 성적이 두 배 늘었다. 그래봐야 40점이에요. 그래봐야 평균으로 봐도 50점이 안 되는 수준인 거죠. 경제 성장률을 볼 때 올해 우리나라가 2점대를 하느냐, 뭐 작년보다 나아졌느냐, 나아졌는데 얼마나 나아졌느냐, 요렇게 했을 때 굉장히 잘한 것처럼 이 정부가 올해 1년 내내 국민 여러분을 가스라이팅 할 거다. 그러면 작년에 분모를 1.4로 놓으면은 우리가 작년 이전에 그 재작년만큼 하려면 몇이 나와야 되냐면 3점대가 넘어야 됩니다. 두 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그 재작년의 평균 수준에 들어갈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3점대가 안 넘으면 우리가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못한 거예요. 못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거를 일단 염두에 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어떻게 했나 쭉 둘러봤더니 수많은 기관들이 다 발표를 했는데 정부가 발표한 게 제일 높아요. 올해 예상 점수가 정부가 발표한 게 제일 높고 나머지 뭐 민간이나 이런 데서 국제기구에서 한 거를 합치니까 평균으로 2.0이 나옵니다. 2.0. 아, 평균으로 2.0이 나오고 정부가 한 게 2.2, 2.1 이 정도 나옵니다. 한국은행, 뭐 기재부, KDI 이런 거 다 정부라고 칠게요. 예. 그리고 민간에서 발표한 게 1.8대가 3개가 있습니다. 저는 1.8이 낮은 점수라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욕하려고 1.8이 맞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1.8을 발표한 민간연구소가 작년에 우리가 1.4를 할 때 그걸 맞춘 회사입니다. 정확도가 높은 네. 곳이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요즘 2% 못 넘을 거라고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면 네. 2022년에 2023년을 예상할 때 1.4가 될 거다 라고 예측한 기간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1.4를 예측한 기관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기관이 올해 우리나라를 1.8로 전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민간에서 정부 눈치 안 보고 독립적으로 전망하는 기관들은 1점대를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아까 제가 1점대를 마크한 최저성장을 기록한 게 총 5번인데 4번은 무슨 재난이 있을 때라고 했잖아요. 평시에는 없어요. 근데 최초로 평시에 나왔잖아요. 근데 올해 만약에 1점대를 마크하잖아요. 그럼 작년에도 20점 맞고 올해도 20점 맞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2년 연속으로 2점 미만대를 마크한 거는요. 재난이고 뭐고를 떠나서 한국 건국일 한 번도 없습니다. 와. 그러니까 올해 2.0을 해도 사실은 1점대라고 봐야 되는데 실제로 1점대를 마크하면은 여러분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에 생긴 이 지구상에 생긴 이래로 2년 연속으로 1점대를 마크하는 첫 번째 가장 안 좋은 2년 구간을 살아내신 역사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야 너 왜 이렇게 뻥이 세냐 이렇게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애둘러서 막 계속 얘기하냐면 그만큼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불경기를 지금 맞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야. 따른 그 실질적인 예. 현상이 뭐냐면 소액 네. 생계형 절도사범이 10,000원에서 100,000원대 절도사범이 2018년에 2만 명, 3만 명이었는데 5년 만에 8만 명으로 늘었다는 예. 거예요. 절도사범이 작년 생계형. 아마 작년으로 10만 명 육박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통계상으로. 11월까지 8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2월 달 그 네. 추세만 9만 맞아요. 명 안팎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계형 절도로 10만 원 미만의 그 우유 훔치고 네. 그리고
빵 훔치고 이 이런 지금 절도들이 맞아요. 간편식 훔치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진짜 살기 힘드니까 그렇죠. 이런 게 민생의 현장에 지금 도탄에 네. 빠진 민중들의 모습들이 맞습니다. 이건 이제 네. 수치로 보여지는 경제 네. 성장률인 거고 현실에서는 감옥이 미어터지고 있는 네. 상황인 네.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실 필요 없는 게 야 니네들이 안진걸 박시동 박영선 세 명 다 보니까 좌팔 같은데 어 니네 윤석열 저 깔라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고 제가 정확하게 수치로 네. 말씀드립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딴 데 가서 속으시면 안 돼요. 네. 지금 우리는 단군 이래 가장 어려운 경제를 실제로 겪고 있고 작년에는 재난 수준을 겪었고 2년 연속 1점대를 마크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야 자식들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니네 IMF 때 겪어봤니? 그러면 뭐 언제적 얘기하는 거예요? 나 때 얘기하시고 있네 라고 하는 경험담처럼 나중에 우리가 우리 자식들한테 너 2023, 24 윤석열 정부 때 살아봤어? 그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라고 말할 정도로 역사적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지금 우리가 어디에 발을 딛고 있는지를 우리의 경제가 지금 어느 바다 위를 얼마나 큰 풍랑 속에서 헤매고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조금 더 얘기를 보태면 아까 안진걸 선생님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못 사는지는 알겠는데 야 세계적으로 다 어려운 거 아니야? 우리만 윤석열 때문에 못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또 거꾸로 계신단 말이에요. 왜냐면 방금 제가 한 얘기는 수치로 정확히 증명이 되니까 그거는 반론을 못하고 다 어려워 다 윤석열 때문이 아니야 라고 하는데 윤석열이 이번에 네. 케베스랑 관제 대담에서도 아, 딴 나라도 힘들었는데 우리나라 잘했대요. 예, 네, 말도 안 되지. 야.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네. 세계 그러면 작년에 세계 평균 성장률은 어땠냐면요 지표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2.9에서 3.1까지 나옵니다. 야. 우리나라보다 두 배 이상 잘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세계 평균이 특히 이미 성장이 끝난 선진국들은 성장률이 낮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세계적인 그 상위에 있는 G20이 20개국만 따로 뽑잖아요. 2.8에서 3.0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진국이건 신흥시장이건 세계시장이건 전부 다 거의 3점대 성장할 때 한국만 1.4 그러니까 너만 윤석열 정부 밑에 있었던 너만 세계에서 혼자 어렵구나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작년에 2점대를 마크하면서 일본한테 우리가 딱 진 적은 한 번 있습니다. IMF 때. IMF 때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뺀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그런 특별한 그렇죠. 재난을 빼고 얘기하자라고 하는 거고. 엄청난 환란이었으니까. 오죽하면 환란 사태라고 그러겠어요. 예. 그러니까 IMF 때를 제외하고 우리는 일본에게 진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늘 일본보다 많은 성장을 통해서 사실상 일본을 따라잡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생활 수준도 높고요. 네. 실질 임금도 우리가 더 높고요. 네. 생활 수준 실제 높습니다, 여러분. 일본 가보신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소니에 취직해도요, 물가 환산해가지고 월급 얼마인지 아세요? 250만 원이에요. 아. 그럼 연봉으로 지금 3천만 원이에요. 네. 근데 우리 큰 대기업들 들어가면 7, 8천 받는 그럼요. 대기업들도 많습니다. 네. 웬만한 중견기업, 네. 중소기업도 연봉 3천 이상은 주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본을 사실상 따라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실제로 일본에게 역전당한 평시에 역전당한 첫 번째 해가 작년입니다. 제가 지금 처참하네요. 처참한 상황이에요. 진짜 처참한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있는 상황. 그렇죠. 망하고 진짜로 망하고 있는 경제가 상황이에요. 경제가 망하. 아니 그런 이거는 여야 할 거 없이 정말 사이렌은 울리고 다 같이 우리가 정치 얘기 하지 않고 한번 모여봅시다 해가지고 모여서 지금 비상 대책을 세워야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국가 환란,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네. 경제 대책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실은 총선 앞두고 지금 과거에 있는 정부 부처 업무 보고였거든요. 업무 보고를 민생 토론회라는 형태로 전국을 순회하며 뭐 그린벨트 해제하겠다, 네. 뭘 만들겠다, 군사 지역 해제하겠다 해서. 네. 그에서만 900조 932조. 근데 아마 오늘 또 했기 오늘 때문에 또 늘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전국을 다니며 그 선심성 헛 공약들을 막 마구잡이로 하고 있는데 이건 명백한 총선 개입이고 예. 실제로 지금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것은 국가 위기 상황에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를 현실을 냉정하게 네. 인정하고 어떤 것부터 어떻게 차근차근 해결해야 될지를 맞습니다. 그거를 지혜를 구해야 되는 이때에 지금 전국을 순회하시며 뭐 오뎅 드시고 떡볶이 드시고 그리고 공약들 선심성 공약들 아니 도로 놓고 공항 놓고 그린벨트 해제하고 군사 보호 지역 해제하고
모든 곳에 선심성 공약들을 SOC를 네. 다 때려박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럴 돈이 있냐고요. 돈이. 거짓말이지. 국가가 지금 망해서 국가재정 위기로 국가가 지금 환란의 위기에 들어가고 있는데 네. 그럴 돈이 어딨냐고요. 부자들은 세금 다 깎아줬잖아요. 그렇죠. 부자들은 감세하고 네. 무슨 재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아, 우리 민생경 박영선 시사평론가님 민생경제연구소 운영위원장 2021년부터 맡으셨는데 경제 이야기 잘 안 하셨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경제 전문가님 아니 경제인이시죠. 그러니까 본인도 공기업 공기업 감사하시고 사실 경제인이에요. 또 애 새 키우는 생활인이고 경제인이니까. 네. 근데 잠깐 안일 TV에서요. 우리 호중바람님께서 네. 설명의 왕이신 박시동 PD 멋지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시동이키 TV 구독 좋아요도 왜 홍보 안 하냐라고 제가 하신 분도 있었고요. 시동이키는 현재 8만 900명입니다. 네. 오늘 8만 1000명 한번 만들어주시오. 여러분 시동이키 가셔서 8만 1000명을 만들고 박시동 TV는 1380명인데 1500명을 한번 1400명이라도 만들어주시고 안지열 TV는 네. 15만을 물론 지금 생방송 때는 도달 안 해도 저녁에 또 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스민님께서 슈퍼챗을 5만원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에구 우리 안익을 TV로 구독자가 없는 속상하는데 저희가 이 7시에 박시영 TV라는 대형 유튜브래요. 시영이 형 좀 하지 마. 수요일 날 출연도 해라며 안 갈 거야. 박시영 대표님 이렇게 작은 유튜브들 죽일 거예요. 좀 심야에 하셔도 많이 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 자스민님 대신에 밤에 또 심야에 새벽에 많이들 봐요. 네. 또 재방송을 많이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요. 이 방송도 반드시 재방송합니다. 박시영TV 1000명 구독 기념을 했더니 구독자 2000명 돌파했네. 뭐 이런 제목이잖아요. 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박시동 평론가님 응원하는 사람들 진짜 너무 많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스님께서 용산 일본 총독부다. 짠돌이님께서 안진호 선생님 투자는 주식은 박시동 부동산 이광수 돈 많이 벌어서 기부하십니다. 예, 저희 3월달에 홍길동 은행 진짜 출발합니다. 짠돌이님께서 빨리 20만 가자라고 저희 응원도 해주셨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자, 박시동 평론가님, 강쌤께서 생방송 맞아요. 이렇게 해도 또 올려주셨습니다. 자스민님께서 박영선 안 좋아하는데 이분은 다른 분? 아직도 박영선 장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잘 봐주십시오. 네, 박영선 TV도 아니야. 대박 영선 TV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십시오. 네. 어디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네, 대박 영선 TV고요. 박영선, 그분의 박영선과 다른 저 박영선은 더 젊고, 더 강하고, 더 확실하고, 더 예쁜 박영선입니다. 예, 아유, 박영선 장관님이 보시면 서운할 수도 있겠네요. 나도 그때는 너처럼 더 예뻤고, 더 젊었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는 네. 더 예뻤고, 더 네. 멋있었을 거예요. 경제 전문가였고, 예. 또 재벌 그렇죠. 전문가였죠. 우리 모두 네. 칭찬해야 됩니다. 절대 네거티브는 안 해요. 네. 박영선 장관님이 제가 약간 좀 멘트가 별로였는데, 다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 심판에 앞장서 주실 것을 기대하고요. 우리 인사이트TV에서도 김가훈님, 봄꽃님, 오! 시동기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까? 봄꽃님께서 벌써 완료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터널은 네. 사랑이죠. 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의원이 어떻게 독립권역관 이사에 발탁되냐는데, 이 의원이 아니고 딴 사람이죠, 이번에 독립, 낙생대 기념. 예, 예. 이 의원은 그전부터 아주 나쁜 친일파고요. 아, 예, 이번에 예, 예. 또 새로운 소장이 네, 네. 독립기념관 이사가 된 겁니다. 바이솔님께 4.16연대 회원분들이 발송되었다. 4.16연대 이제 세월호 10주년이잖아요. 근데 KBS에서 방송도 못하게 하고, 우리 방송감사에 가서 데모하고 왔잖아요. 네. 아, 근데 그거 우리 오늘 그 이야기 해야 되는데. 네. 임세은 네. 소장님 걱정했잖아요. 방금 오셨다 가셨어요. 아, 오셨다 가셨어요? 오셨다 가셨는데, 네, 네. 자기 괜찮다. 네. 오늘 셋이서 잠깐 이야기해드려요. 네. 입장문도 냈어요, 페이스북에. 근데 진짜 멋있어요. 대범하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경선 과정에 문제 있었잖아요. 예. 정말 투쟁하고 능력 있는 신인들을 지금 대거 컷오프 당했잖아요. 이거 진짜 네. 문제거든요. 네. 근데 당을 위해서, 윤석열 심판이랑 대리해서 문제 삼지 않겠다. 그냥 정태우 의원님 당선과 민주당 승리, 그 다음에 윤석열 심판에서 자기가 헌신하겠다. 이렇게 입장했어요. 네. 지적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와, 보통은 지적은 좀 하고 하지만 그러잖아요. 네. 아예 지적 안 했어요. 그러니까 더 큰 정치인이 네, 되기 위한 청년 여성 신인의 네. 모습이 당을 또 중심으로 선당 후사하겠다는 이 결정과 모습이 선배 정치인들이 오히려 배워야 해서 아닌가 배워야죠. 싶어요. 후배들이 오히려 이렇게 네. 그 여성 정치 신인들은 거의 경선에 붙여줘야 맞거든요. 안 붙여준 거 이거 진짜 문제죠. 그래서 네. 지적할 법도 한데 네네. 지적을 안 했더라고요. 서울 수도권에 사실은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네. 젊은 정치인인데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와 함께 그리고 디올백과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가장 현장에서 뛰고 그렇죠. 가장 최전선에서 목소리를 내며 그 단단한 곳들을 뚫어가는 송곳으로의 역할을 해왔는데 좀 많이 저는 아쉽습니다. 네. 아쉽고 큰 결정, 예. 반대한 결정에 저는 페이스북, 임세은 페이스북 들어와서 여러분 새날에서도 임세은송 입장문을 새날이 몇만 명한테 보내거든요. 그걸 보냈더라고요. 게시글을 올렸고 페이스북에도 여러분 가서 저기 좋아요도 해주고 응원도 응원과 위로의 글 많이 남겨주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빠르면 수요일부터 다시 우리 민생경영소 안진걸 TV 임세은식당 TV 연합방송 재개할 것 같습니다. 아니, 임세은 소장님 개인적으로 그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은 저는 봤고 그 대범하게 마음이 아프셨겠지만 그렇게 올리시는 모습 또 그 승복하려고 하는 그 뜻은 제가 너무 존중하고 또 박수를 보내드릴 정도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들지만 거기까지고 개인적으로 저는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저는 임세은 소장을 너무 아쉽고요, 지지하고 맞죠. 뭐 좋아한다 이런 제 개인적인 입장을 떠나서 사실 여러분 그 한 1년 넘게 또는 뭐 2년 많은 분들은 4년 가까이 지역에서 헌신하고 당을 위해서 개혁과 또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민주주의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계속 선순환되고 할 수 있는 통로를 통해서 또 정치인들도 적절한 시기에 당원들이 바꿀 수도 있고 또 그 헌신한 걸 가지고 당원들에게 평가받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원천적으로 경선이 배제당하는 이런 모습 보고 저는 사실 굉장히 분노했거든요. 그렇죠. 민주주의가 당내에서부터 살아있어야 된다는 게 헌법 정신이에요. 네. 예. 우리 헌법에서 명확하게 당내 민주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한데 정치 신인이 정말 청원의 뜻을 품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경선도 못 붙고 떨어진다. 이게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네.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자기 청춘을 여기 다 바쳤고 수많은 그 지역을 다니면서 시련도 겪었고 돈도 많이 쓰게 됩니다. 네. 예. 그러면서 사실은 그 대의에 헌신하려고 했는데 경선도 못 보고 떨어졌을 때 어떤 심정이었냐면요. 가슴에 진짜 비수가 꽉 박히는 그런 심정일 텐데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을까 싶어서 제가 최근 며칠간 잠을 못 잤어요. 네.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본인은 그렇게 대승적으로 결정한 부분은 저희가 존중합니다만은 지금 민주당에서 일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공천 잡음도 있습니다만 네. 그런 자본과 이건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신병 비명 이게 아니고 예. 예. 뭐 학살 이런 게 아니라 현역 의원 짬짬이가 있어요. 예. 그 기득권이 기득권 짬짬이가 예. 신인들에게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하고 예. 있는가. 그거 이번에 혁파 조금 안 되는 모습들 보니까 답답하고 누군가는 좀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예.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게 박시동 평론가님 원래 이런 이야기 잘 안 하시는데 어제부터 너무 네. 걱정하시더라고 이광수 복독방 대표님하고 예. 박시동 평론가 저하고 사실 임생식당 팀 5만 네. 돌파 기념 네. 특집 방송도 임생 캠프에서 하기로 했어요. 준비도 다 했어요. 방송 취소됐잖아요. 포스트까지 그날. 만들었어요. 예. 그다음에 우리 탱님도 다 실무해놨는데 와 그날 충격이었죠. 충격. 단수 발표를 해버리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가 방금 전에 서울에서도 양해상 목사님이 제가 비판을 했는데 더 이상 문제를 안 삼는 건 정말 지금 민당이 시끄럽고 예. 이걸로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국민들이 걱정하니까 윤석열 심판 안 될까 봐 임세은 소장도 대승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열심히 투쟁하겠다 당을 위해서 하겠다 했고 저희도 그냥 요 정도 문제 지금 하고 맙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박영수 평론가님 같은 분들이 당에서 그동안 헌신했거든요. 시민에서 네네. 이런 분들이 좀 비례로도 가시고 오려야 돼요. 예. 근데 또 이런 분들은 수천 명이 추천을 했는데 또 당이 또 이렇게 소홀히 여겨요. 예. 제가 부족한 당에서 정말 사실지요? 헌신하고 고생하신 분들을 또 어디서 교수 변호사 사장님들만 막 데려오려고 그래요. 교수 변호사 사장님도 이제 그만 데리고 와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역시 또 민당을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제가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그 정도만 하고요. 네.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사실은 대부분 민주당 공천만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것으로 비춰지느냐라고 이야기하고 네. 왜 국민의힘은 조용한가라고 그 말씀 좀 해주시죠. 말씀이 그러면. 있는데 제가 아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 방송은 그래도 뭔가 새로운 뉴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PPT 준비를 했어요. 탕디님. 네. PPT 좀 띄워주실래요? PPT 전에 네네. 호중바라님께 대박영선 TV 좀 전에 구독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케이스트님께서 박영선은 엊그제 연설 잘했어요. 잘 봤으면 응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난 토요일 촛불집회 네, 때 네. 아주 멋진 연설을 네. 하셨어요. 그리고
강쌤님께서도 현재 민원 분란은 지지율이 족으로 넘어갑니다. 지지도 떨어지고 족신당한테 이제 족신당을 많이 또 간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저는 위인 단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걱정을 하실 수 있죠. 조미님께서 요즘 시동이 보면서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마 네. 누님이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누님. 아, 누님 감사합니다. 예. 예. 자스민님께서 진리를 끌려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대표적인 기쁜 고민의 결과 나올 것이 흔들어내는 그들 또한 국민의 결과가 있으려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재민 대표님이 잘 상황을 타격할 거다라는 응원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이재민 대표면 타격을 주거나 이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다만 어쨌든 여성 신인 청년들이 대거 컷오프 되는 것은 이건 한국 정치 미를 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민주주의도 아니고 이제 그런 쓴소리는 대표님도 한번 더 듣고 상황을 좀 더 파악하실 필요는 있겠죠. 자, 네. 축복사람께서 임신식당 구독 좋아요까지 올려주셨네요. 우리 축복사람 역시 고맙고요. 자, 우리 박영선 TV에서도 사랑디엔 이별님 또 봄꽃님 들어오셔가지고 방송 TV 응원해주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인사이트 TV에서 한 번만 바이솔님께서 박영님 반갑습니다. 박신님 반갑습니다. 심지어 목소리 출연한 탕디님 반갑습니다. 까지 참 정말 고마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웃으면서 삽니다. 자 이제 네. 방송전 타임 한번 가볼까요? 네네 네. 그 민주당 공천 논란 네. 전국의 모든 매체 조중동 종편을 빼고요. 여기에 종편까지 더하면은 더 오버되겠죠. 예. 대한민국 모든 언론을 대상으로 민주당 공천 논란으로 한 달간 몇 건의 보도를 쏟아냈는지 살펴봤습니다. 아. 검색 결과 1818건이 민주당 공천 논란이라는 키워드 제목 그리고 기사 본문에 들어있는 네.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1818건 네. 기억되시죠? 네. 그 다음 국민의힘 공천 논란으로 아이고. 검색을 해보니 한 달간 560건입니다. 여기서의 팩트는 민주당은 자 162명의 현역 의원이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112명입니다. 네. 50명의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러니까 현역이 민주당이 50명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현역들을 대거 새로운 인물들로 바꿔가기 위한 과정이면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훨씬 더 예.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총선에서는 새 인물과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있던 기득권들은 바꿔가는 과정이어서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개혁은 네. 시끄러운 소리가 나야 되는 건 맞는데 자 민주당은 1818건을 했고 국민의힘은 560건으로 3분의 1도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다음을 비슷하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국민의힘 내홍은 134건 네. 그리고 국민의힘 공천 갈등은 544건 그리고 국민의힘 한동훈 사천 논란인 거죠. 사천 183건. 네. 자 윤석열 그 용산 멤버들 내려보냈죠. 네. 내리꽂기 했죠. 112건입니다. 그런데 이 키워드로 그대로 한 달간 민주당 공천 내용은 3배입니다. 아하. 다 3배입니다. 네. 376건이고요. 예. 민주당 이재명 사천 555건이나 됩니다. 아하. 네. 그리고 이거는 4건 정도, 4배 정도 많았고요. 민주당 공천 갈등 1621건입니다. 앞에 봤던 국민의힘 공천 갈등보다 이것도 3배 이상 3배. 많습니다. 자, 민주당은 또 키워드를 이거를 잡았어요. 비명 행사라는 용어를 네. 프레임을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네. 그 용어 진짜? 비명 행사라는 용어로 206건이나 보도를 했어요. 이건 국민들에게 이렇게 인식되도록 네. 프레임을 한 건데 이건 비명 행사가 아니라 민주당의 정책과 민주당의 가야 할 방향에 맞지 않게 된 분들에 대한 당원들의 선택인 건데 이런 용어를 썼고요. 예. 그리고 실제 사실은 국민의힘은 현역이 교체가 되지 않았어요. 한 명도 교체 안 됐어요. 한 명도 아웃되지 않았어요. 예. 국민의힘은 한 명도 아웃되지 않아서 거꾸로 신인들이 단식하고 농성하고 예. 집회하고 네. 실제 여의도 여기가 사무실인데 앞블럭이 지금 국민의힘 당사거든요. 네. 옆에 가면 시끄러워요. 매일 농성하고 놀고 단식하고 난리가 내 있는 이 현장에 대한 라이브나 예. 이 현장에 대한 보도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의 선택적인 이슈와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은 이슈가 있고 현역들이 다 기득권을 유지하고 이 또 현역들이 사실은 공천 탈락 안 시키는 이유 아시죠? 왠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자, 김건희 특검법. 2월 29일. 2월 29일. 네. 김건희 특검법의 제부위를 예. 앞두고 예. 2월 29일 즈음에 현역들을 컷아웃 시키면 네. 반란표가 일어날까 봐 그렇죠. 지금 한동훈과
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현역 20%를 아웃시키겠다고 1월 달에 네. 공천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랬었죠. 그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네. 현역을 하나도 아웃시키지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거꾸로 지금 국민의힘은 실은 그러면 신인 행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역 횡재. 신인 행사. 그렇죠. 예, 예. 국민의힘에도 그렇게 민주당 같은 프레임을 써서 똑같게 해줘야 되는데 네. 민주당은 그러면 낡은 정당으로서 새로운 정치 인물들을 하나도 공천하지 않고 있는 거를 이거를 사실은 비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민주당은 현역이 15명이나 지금 불출마 선언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컷오프도 시켰잖아요. 그렇죠. 컷오프도 시키고 여러 명 있고. 김영주 국회의장 네, 네. 같은 거물급. 이수진호는 대표적인 친명 의원이잖아요. 그동안 활동을. 그런 척으로 보였죠. 예, 어쨌든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친명이라고 했는데 컷오프 시켰잖아요. 그런 척으로. 예. 친명인데 떨어진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 네. 네. 그래서 민주당은. 신인 정치인들 중에는 정말 대거 탈락했어요. 절대 다수가 많은 상황에서 사람들을 바꿔가는 이 과정의 보도를 우리 언론 보도들은 이렇게 기계적 중립마저 지키고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 보도를 통해 민주당을 오히려 자극시키고 선거에 언론이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불안하고 민주당은 시끄럽고 네. 민주당은 이재명의 사천 공천을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더 확산시키고 더 크게 해서 믿지 못하는 불안한 정당으로 만들면서 선거에 이거는 프레임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언론의 모습을 그렇죠. 지금 우리가 또 확인을 한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다른 데서는 보도가 많은 것 같아. 좀 이상해. 왜 네. 민주당 네.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특히 민주당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게 만드는 것들이 언론의 공작인 거죠. 이것들. 맞습니다. 네. 네. 수치로 딱 정리해 주시니까 정확하게 이제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3배 예. 이상 네. 민주당에 대해서는 예. 언론의 허위, 과잉, 네. 과장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침묵, 예. 의도적인 그렇죠. 축소를 예. 하고 있다. 네. 아니, 현역이 한 명도 컷오프 안 됐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완전 기득권 공천인 거잖아. 그렇죠. 민당은 그래도 일부 현역 짬짬이야 기득권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많이 지금 15명이면 엄청난 숫자인데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그 정도, 바꾸려는 노력들과 네. 혁신의 노력들이 실제 네.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 프레임을 용어나 단어들을 정말 이거는 언론의 선거 개입으로 저는 보고 있고 네. 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민주당은 언론과 국민 내 당, 언론과 국민의당은 한편이다. 네. 그들의 공격을 민주당은 겪어내고 있고 방어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고 세상을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박박남매가 경제하시고 언론하시고 네. 언론 설명천재. 네. 네. 와, 다음에는 경제 보도를 네. 갖고 언론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같이 하시죠. 네. 네. 아니 근데 진짜로 네. 저는 처음부터 사실은 그 한 달 반 뭐 두 달 전부터 쭉 해서 야 이러면 뭐 과반은 문제 없어 이백성이 문제야 라든지 뭐 현재의 선거 지형 관리만 잘하면 돼 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칠 때마다 한가한 소리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어느 선거인 듯 우리가 사실은 치열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네. 방심하는 순간 뒤집어진 적 많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특히나 이번 그 정말 기괴하게 짝이 없는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힘의 그 행태에 미루어 봐서 쉽게 이 권력을 헌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 생각했다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뭐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경제적으로 수많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경제 현장 간담회라고 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선심성 포퓰리즘 아닙니까? 이게 살라미처럼 계속 총선을 앞두고 계속 나올 거라고 했는데 여전히 나오고 있고요. 언론이야말로 윤석열 한때는 뭐 김건희 조심해라 라고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네. 여기서 밀리면 탄핵까지 밀린다라는 걸 저쪽도 알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선거는 이기고 보자라고 해서 한마디로 이제 저쪽 편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진보 또는 대한민국의 정의 이런 걸 바라시는 합리적인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지형을 좀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고립무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잘못된 언론 보도나 경제 가지고 장난치는 이 정부 여당의 이런 노림수를 이겨내시고 이 지형을 이겨내주셔야 되는데 오늘도 걱정이 되는 게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면 사실상 당 지지율이 붙어가는 모양새가 있었어요. 네. 지난주부터 잡혔는데 지난주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국힘 경선도 있고 해서 과표집된 거 아니냐라고 해서 한 주 넘어갔는데 오늘 보니까 얼추 붙는 모양새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그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이 정치학이 웬만하면 안 하는데 오늘은 이제 정말 민주당에 대한 어떤 비판과 실망도 일부 말씀하시고 또 정말 근거 없는 낙관론은 경계해야 된다. 네. 수도권은 여러분 서울 수도권은요. 어차피 거의 5% 5대5로 붙습니다. 5대5로. 심지어는 50표 500표로 이번에 갈리는데 저는 맞습니다. 많이 나올 것 같다고 봐요. 예, 예. 한동훈을 내세워가지고 완전히 기만 국민 기만제를 쓰니까 또 일부 부동층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오래된 이재명보다는 최근 본 한동훈이 더 낫네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왜냐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단 정치 전체에 대한 불신이 심하시고 오래된 사람을 일단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처럼 정권과 언론과 검찰이 오늘도 어떻게 한날 이재명 대표님하고 맞습니다. 그 사모님을 재판에 동시에 부릅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선거 앞도 연출시키는 거잖아요. 네. 김건희 숨겨놓고. 아니, 검찰은 사실은 또 선거 개입인 거죠. 선거 정치 개입입니다. 공작하고 있는 거죠. 네. 민주당 좀 더 강하게 맞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사들과 신인들 다 공천도 경선기도 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거듭부 되니까 그러나 또 참겠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게 네. 사실은 이번 국민의힘 인물들 보시면 정말 MB 때 불법 국정농단 했던 당사자들을 특별사면해주고 바로 총선에 지금 출마시키거든요. 네. 그럼 몇 명들 얘기해 주시죠. 김태우 2탄이에요. 김태우 2탄. 그렇죠. 그리고 근데, 국민의힘 네. 인재영입 하나도 선거 못한 거 아세요? 네. 인재영입 해놓고 아웃시켰잖아요. 아웃시킨 사람도 시켰잖아요. 이런 게 있고요. 제일 유명한 사람 이수정인데 이수정 수원에서 인기도 안 나와요. 인기도 안 나오죠. 그다음 그러니까 누가 인재영 됐는지도 몰라요. 예. 그다음 뭐 영어 강사다 도망가버린 사람. 그 EBS 강의 들은 사람 어째라고 예. 이 사람아. 난리 났잖아요. 학생 학부모들이. 그 선거 그 사람 강의를 들으면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강의 문 닫았어요. 그 강의 듣는 사람 그러니까 전부 다 사고 뭉치들만 있는 거예요. 네. 말이 한때 안 했대 김경률 씨네 공천 안 합니까? 어이 한동훈이. 네, 진짜 이 한동훈 씨는 내가 한번 만나면 내가 진짜 이 사람이 저한테 끝장토론 응해주면 내가 정말 100대0으로 이길 자신 있는데. 네. 너 딸 어떻게 된 거니? 왜 200만 원 주고 앱을 사갖고 냈니? 그렇죠. 그래 놓고 남의 그 법카 10만 원 가지고 그 개지랄하면서. 네. 진짜 아유 우리 죄송합니다. 아유 무슨 제가 계시는데 제가 말을 좀 같이 듣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쨌든 네. 약간 준비한 거여서 국정원 댓글 경찰 네. 국정원 댓글 농단으로 유죄를 받은 자 서천호 국정원 2차장 예, 사천 남해에 단독 공천 됐고요. 설날 그 설명 좀 해주시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범죄자들을 골라서 했는데 MB정부 여론조작 댓글에 참여했던 정용선 예. 그 경기청장님 네. 여기도 직권남용 유죄 네. 됐는데요. 이분도 특별사면에서 예, 이번에 또 충남 당진으로 공천이 됐습니다. 그 총정리 한 거 우리 민생연구소 기자회견하고 보도 좀 냈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그리고 네. 국정원 특수활동비 네. 상납해서 몇 억씩 상납해서 김백준 뭐 함께했던 김진모 민정수사가 민정비서관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이렇게 상납했던 이명박 정부 때 구속돼서 유죄됐던 분도 네. 특별사면으로 또 단수공천됐습니다. 부패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대선 때 조폭 돈다발 가짜 그렇죠. 뉴스 대선 장영아, 때 했던 장영아 공천됐습니다. 존칭도 못 붙이겠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했던 정진석 공천됐습니다. 네. 그리고 유죄 선고도 났죠. 예, 돈봉투 후계 CCTV 영상도 나왔어요. 네. 정우택 공천됐습니다. 야, 그건 진짜 황당하네. 그리고 양평, 야, 얘라 이 한동훈이. 그리고 야. 양평 고속도로 예, 김건희 특혜 줬던 그 고속도로 조작의 중심 인물 또 불법 후원금 받아서 예, 의원직을 상실한 김성교도 다시 공천됐습니다. 네. 그리고 안진골 소장님 분기 탱천할 예, 본인 건설업자 차려놓고 정부로부터 정부 LH 등등으로부터 엄청난 수주를 받았던 이해충돌 방지법의 당사자 박터큼 공천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주진우 자, 그 용산의 최측근들 다 공천받았습니다. 주진우 법률비서관 전희경 비서관 장성민 비서관 다 단수 공천받았습니다. 이런 게 지금 국민의힘의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국정논단, 국민 여론조작, 댓글조작, 특수활동비 이런 것들은 사실은 특별사면 해소도 안 되고요. 그렇죠. 특별사면 제재 규제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이들을 특별사면을 해서 선거에 출마시키려고 특별사면 시킨 거 아닌가. 네. 대통령의 사면권을 이렇게 사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고 이 범죄가 민생 경제 범죄로 네. 우리가 한 번씩 사면을 대국민 통합 차원에서 하는 게 있는데 이런 범죄는 사면 대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국기문란 세력들이었습니다. 국기문란 세력들을 사면해놓고 국민의힘 후보로 다시 지역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되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언론이 하나도 지적을 안 하잖아요. 하나도 진짜.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 세력들 전부 다 국회의원으로 다시 나온다고 하면 현재 지금 국가 공무원들 정부를 위해서 정부 조작하고 국민 여론 조작하고 해도 범죄 저질러도 감옥 갔다 나오면 특별사면 해주고 국회의원 시켜준 수 있다라는 전례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집권여당이 해야 될 짓인지 저는 여기에 너무너무 분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런 부분 강력히 도출시키고 문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들을 국가 정보원과 경찰들 그다음 군 기무사 군인들 이런 거 못하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심각합니다. 심각해. 사실은 그 보통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물어볼 때 어떤 죄가 제일 나쁜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형사정책연구원 이런 데 조사한 거 보면은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사기 친 사람들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기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셔요. 그렇죠. 우리 실제로 사기 사건이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 준 거 진짜 예. 못 참아요. 정말 그러니까 열받는 뭐 나를 속이고 뭐 우리 가족을 속이거나 위기에 빠뜨려 가지고 돈을 슬쩍한 사기범 나쁜 사람들이야. 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게 이 강력범들 있지 않습니까? 살인. 그렇죠. 또 살인, 강도, 여기 혹시 강간. 뭐 에, 그런 것들 예, 안 좋은 멘트들이 나갈까 봐 그랬습니다만 예.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법감정상 버티질 못하고 아주 나쁜 놈들이야. 사형이라도 해야지.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동의는 합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 드려볼게요. 실제 서구 유럽 선진국에서는요. 이 범죄가 가볍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류의 범죄들보다 더 중하게 더 무겁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공동체의 위해를 가한 사람들, 민주주의를 공격한 사람들, 여기를 이런 범죄들보다 더 나쁜 놈들로 평가합니다. 왜냐? 우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방금 말씀드린 그 살땡 같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이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처벌해야 되고 엄히 다스려야 되지만 대부분의 그런 사건들은 다 우발적이거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거나 하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그 사람만 벌하면 되는데요. 방금 우리 박영선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민주주의를 네. 공격하고 국정원을 통해서 댓글을 달고 또 뇌물을 받고 또 뭐 있었죠?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 같은 국민 세금을 세삭해가지고 지네들끼리 해먹고 어떤 경우에는 선관위를 공격하고 옛날 디도스처럼 디도스. 그 다음에 댓글을 공작해가지고 민주주의 자체를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요.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살땡보다 강땡보다 더 나쁜 범죄를 취급받아서 영원히 격립니다. 우리 공동체를 공격했다라고 했고요. 이런 범죄들은 다 배운 사람들이 합니다. 그리고 기득권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사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예. 가진 사람, 배운 사람들이 그 힘을 이용해서 공동체를 공격했기 때문에 가장 나쁜 범죄를 취급받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사람들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도 모자랄 판에 국회의원으로 국민의 대표로 국회를 보내겠다고 공천한 당이 있다는 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근간을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이고 네. 우리가 직접 선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돼서 예. 국가를 국민을 대신할 세력을 뽑는 건데 네. 국민 세금을 받는 국가 공무원들에게 민간인인 척 위장해서 국가 공무원으로 공적으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을 특정 정당 비난하고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그러면서 특정 정당이 되도록 하기 위한 엄청난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일을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들을 모두 사면을 해주고 그리고 공천까지 바로 했다? 이것은 국민의힘은 사실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헌법 유린 정당이다라고 밖에 저는 그겁니다. 위헌정당이죠. 위헌정당입니다. 해산시켜야 될 정당입니다. 이거를 문제시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거를 타겟팅하고 문제 있다라고 목소리 높이는 이런 사람들이 별로 안 보여서는 그것도 걱정이에요. 그냥 N분의 1로 조용히 스며들어가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은 지금 이 숫자만 해도 지금 5명이 넘잖아요. 네. 그리고 아직 저도 알고 있는 그 여러 건이 있는데 박영선 위원장님이 아직 말씀 안 한 건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용인에 네. 누구더라? 뭐 그런 사람들. 네. 아 고석. 예예. 예, 구승찬 예. 우리 제가 토요일에 갔다 왔는데 그 사람이 이해창 병역 비리 무마시킨 사람이잖아요. 네, 네, 네. 그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사회가 네. 지금까지 밟아오면서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민주주의가 성장하느냐 안 성장하느냐 할 때 수많은 변곡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4.19 때라든지 3.15 부정선거 60항쟁 같은 경우 또 예를 들어서 5.18 특별법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세월호법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예를 들어 그런 그 중요한 변곡점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5년 전에 겪었던 촛불혁명 같은 때 그럴 때가 있을 때 그럴 때마다 교묘하게 기득권의 편에서
우리 공동체를 공격했던 수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댓글 조작하고 음모를 꾸미고 계엄 문건을 만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이 늘 이 고비고비를 정말 뱀처럼 교활하게 넘어왔는데 그 역사가 끝나야 됩니다.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런 세력들이 이 정부 이 국힘을 통해서 이번 총선에 부활하고 있는 모습들을 똑똑히 목격하고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됩니다, 진짜. 굉장히 제가 이슈를 이렇게 꺼내니 시동이키 방송이나 뉴스공장이나 매불쇼나 예. 스픽스나 예. 소리소리소만 해도 아주 차분한 설명천재. 저만 만나면 세지시는 것 같아요. 분노한, 분노한 정치천재. 아니 생각해보십시오. 분노한 예. 우리 시민투사. 우리 국민들이 정말 참을 수 없어가지고 그 추위에 세 달, 네 달을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갔는데 예. 저 사람을 땡크로 밀어버릴까라는 문건을 썼던 사람이 사면이 된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예. 또 부승찬 같은 용기 있는 참군인이 나와가지고 지금 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상대가 알고 봤더니 그동안 국방 관련해 가지고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 분이 김종대 TV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병역 비리를 넘어서는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부승찬의 상대야. 난 그거 자체가 기가 막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똑바로 보셔야 될 게 언론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 단수공천 됐어요? 후보에 대해서 지금 찾아볼 고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됐어요? 제대로 알 꼴, 국민의 알 꼴이 이 후보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국민의 알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중들의 이해를 대변해서 대표에서 국회에서 입법 작업을 해줄 그런 사람들을 뽑는 공간인데 어떤 삶을 살았는지 밝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요. 언론이 집중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고 민주당이 이렇게 선거 때문에 시끄럽다 여기에만 온힘을 다 쓰며 받아쓰기를 하고 있는 거는 다시 한번 좀 되돌아봐야 됐으면 좋겠고 제가 아이 취재 아이템 지금 드린 거 아닙니까. 집중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지방의원들도 요즘 출마하면은 전부 다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100만 원짜리 벌금부터는 다 전과가 오픈되거든요. 저는 뭐 그 방금 우리 박영선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국힘이 이번에 공천받은 사람들이나 신청했던 사람들 전과 목록 싹 펴서 한번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파렴치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공격했던 반민주 적폐 세력들이 공천받고 있는지 여러분 적어도 우리 사회가 힘겹게 한 발씩 민주주의와 경제적인 또 자유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힘겹게 한 발씩 나오고 있는데 시대를 20년 30년씩 뒤돌릴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 이번에 공천되고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적폐 세력들의 예. 회귀인 거죠. 그리고 예. 국회의원으로까지 꾹꾹 적폐 세력들에게 포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적폐 세력들의 포상을 저희 국민들이 막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고작 찾아보니까 2002년도에 참여에 대해서 공무상 기밀로서 증거인멸 이중혐의로 고석을 고발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석이 준장이 그럼에도 준장으로 진급할 때 윤석열이 직접 갔네요. 네. 윤석열이랑 절친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왜 단수공천 받은 알겠네요. 네. 비례 서종숙을 제치고 그러니까 현역은 다 컷업 하나도 안 됐잖아요. 비례 서종숙만 네. 제친 거예요. 힘없는 비례. 그러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정치검찰 윤석열 친한 네. 동기인가 기다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법시험 동기인지 아무튼간 고석이 준장 됐을 때 윤석열이 갔어요. 승진 기념식에. 요 정도입니다. 요건 요 정도야. 나 부승찬 후보 화이팅입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 8시 10분에 또 우리 전수희 변호사님, 박예슬 아나운서님의 아주 또 멋진 방송이 있어요. 월요일마다 월요일 요즘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TV가 하루에 방송 두 개, 세 개, 이제 나중에 우리도 종편하려고요. 시도님께 다 종편하시죠? 네, 좋습니다. 경제편, 정치, 언론편. 시사 막. 저는 예능 같은 거 시켜주세요. 노래도. 원래 지난번에. 박성평은 가수 출신입니다, 여러분. 예능이나 뭐 문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할게요. 아니면 안 소장님도 영화 좋아하시니까, 우리 뭐. 영화 문화나 영화 얘기를 하시죠. 좋습니다. 김오재님께서 임세현 화이팅! 임생결정을 존중합니다. 선당우사다! 그러나, 청년 여성 신인 경선은 당연히 무시하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질문해 주셨고요. 계속 많은 분들이 지금 아기사슴님께서도 들어오셨고 자스민님 짠돌이님 계속 응원만 자스민님 부릉부릉 박시동님 고생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애주가 소땜이도 들어오셨고요. 이광우님께서도 국힘과 싸움 아니 언론 쓰레기와 싸움임 엉뚱하니까 장군 승진의 융통 참석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 말고요. 옛날에
고석 차범, 고석윤선 차범 나옵니다. 고석이 대령에서 준장 할 때 그 참여했답니다. 군내에서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켰는지 김종대 TV에 자세히 써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료 장관들을 네, 네. 음해하고 전부 다 승진 누락시키고 본인이 승진하고 아~ 뭐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사람 2000 몇 년도인가 준장이 됐어요. 예. 근데 그때 대전지청장에 논산지청장이었네 윤석열이. 거기에 그, 오 사진도 찍었네.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전 여기 나오네요. 아, 고석이랑 예. 홍창식 조근호 윤석열 특수관계네. 그쵸 이 정도면. 네. 그러니까 그 이게 지금 군 장성 진급 비리 의혹 국회 청문회 요구했던 네. 2000 지금 4년 사건 연결. 오 노회찬원이 문제적인 노회찬원 예, 보좌관 예. 주신 박영선 예. 평가님 기억하십니까? 그분일 줄이야. 네. 그러니까요. 야. 저런 야. 정말로 최악의 군 출신 인사가 진짜 이 시대의 참군인 부승찬과 겨루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습니다만 예. 예. 그걸 또 우리가 오. 걱정해야 되는 세태입니다. 예. 와, 진짜 구태와 불법과 예. 이 회기네요, 회기. 예, 예. 예. 자, 진짜 8시 10분에 이제 또 방송 있어야 되니까 제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분이서 마무리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네, 제가 그러면 팟빵남의 생은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아, 이제 스케줄만 없으면 예. 오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윤세은 후보님 말씀을 안타까운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정치판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치에는 어음이 없다. 다 현찰이다. 나중에 해줄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 믿지 마라. 아, 그렇죠. 정치판은 다 현찰이야. 지금 지나면 땡이야.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방금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이렇게 금방금방 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잊지 말고 국힘에 이번에 총선됐던 사람들이 지난 과거에 벌렸던 우리 공동체를 공격했던 이런 행태들을 꼭 기억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와 더불어 오늘의 뼈아픈 그 상처를 가슴에 묻고 있는 임세은 같은 좋은 정치인들의 이런 얘기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분들이 성장할 때까지 꼭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박영선 평론가님께서도 오늘 두 분이 주인공이냐 박박남매 네. 1000명 돌파해서 아까 1300명 정도였잖아요. 그 사이 또 1420명으로 네. 몇십 명 또 늘어났어요. 오늘 자정까지 되면 1500명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예, 시동 익히는 8900명인데 81000명으로 가고 안일티는 15만을 돌파하겠습니다. 아, 예, 축하하고요. 그 어쨌든 오늘 1000명 돌파 축하를 해주기 위해 와주신 박시동 평론가님 너무 좋고요. 아유, 아닙니다. 자주 뵀으면 좋겠고요. 네네네. 자주 뵀으면 좋겠고 제가 하는 방송에는 늘 새로운 정보 새로운 이슈들 가지고 방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평론과 언론평론 같이 묶어서 하는 방법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방송 좋은 내용으로 계속 뵀으면 좋겠고요. 1000명이 5000명 5만명 50만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조금 힘든 시절이긴 한데 정치 네. 우리 주변의 동료들 그다음 아끼는 분들 힘들기도 하고 또 새롭게 돌아가는 분들도 있는데 자, 총선이라는 과정 다들 담대하게 그리고 당을 먼저 생각하는 그 큰 미래를 보고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상황입니다. 마음도 아프고 어쩔 때는 속상하기도 하는데 이번 총선 윤석열 그리고 검찰 독재 반드시 이겨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 함께 연대하고 같이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박인선 변호사님 구독자 1000명 돌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곧 2000명 돌파하고 9만 명 곧 돌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면 10분부터 방송도 많이 봐주세요. 전수미 변호사님 박인선 변호사님 와 계십니다. 안녕. 안녕.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